MTN 스팟입니다. 삼성이 180조 원의 투자 계획과 4만여 명의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. 특히 AI, 5G, 바이오, 전장 사업을 4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. 이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박지은 기자. 네. 네, 당초 100조 원으로 알려진 투자 계획이 180조 원으로 발표됐습니다. 자세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 130조 원, 연간으로는 43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설명인데요. 먼저 반도체는 AI, 5G, 데이터 센터, 전장 부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평택 등 국내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중국 등 글로벌 경쟁사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 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또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AI, 5G, 바이오 산업 등에도 약 25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이 채용 부분도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린다고요? 네, 당초 삼성은 약 3년간 2만 명에서 2만 5천여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 최대 2만 명을 추가해 약 4만 명을 직접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올해 7월부터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쓰겠다는 방침인데요. 이와 함께 삼성은 130조 원의 투자에 따라 국내에서 약 70만 명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에서만 40만 명이, 또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로 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설명입니다. 네, 4대 미래 성장 산업도 선정이 됐는데요. 관련 내용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. 네, 삼성은 4차 산업혁명 선도, 삶의 질 향상을 핵심 테마로 AI, 5G, 바이오,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을 4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. 특히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AI 센터를 중심으로 약 천여 명의 글로벌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. 5G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, 단말, 장비 등 전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며 전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전장 부품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